마지막 경기 1세트 그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유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의 MVP 김유진 선수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역시나 많은 분들이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셨습니다. 승리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선 제가 마지막에 경기를 좀 많이 불리해져가지고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최선을 다했던 게 오늘 승리로 다가온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. 지면 탈락, 이기면 포시 진출. 네,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? 준비는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했고요. 근데 제가 최대한 다승환 같은 거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이영호 선수가 다 지고 김준호 선수도 최근에 다 지고 그리고 상대팀인 한지원 선수가 요즘 기세 좋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신경 쓰기 싫었는데 신경 써서 이기게 돼서 그나마 기쁜 것 같아요. 네,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강자의 그런 건재함을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마지막까지 응원해준 김유진 선수를 응원해준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포스트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저희 팀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지금 그만큼 김유진 선수가 본인의 입장도 그렇고 팀의 입장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경기 운영 자체가 지금과는 약간 좀 변칙적인 경기 운영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. 김유진 선수의 경기는요. 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. 네.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변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도 제가 연습하면서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. 연습을 하고 쓰기 때문에 네. 별로 변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오늘도 이겼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유라 씨 마무리 지어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김유진 선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준 IM 팀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2세트 경기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유라였습니다. 네, 수고하셨고요. 네. 김유진...